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아반떼입니다. 이 차량 2015년 최초 등록된 2016년형 약 1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누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.9mm 나오네요. 6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현가 장치, 코일 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고요.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엔진 오일 팬 쪽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들,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.2mm 나오네요. 5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현재 100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오일 5000km 주행하신 뒤에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. 아래쪽으로 냉각수 있는데요.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안쪽으로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1만 4,721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으로는 왼쪽 보시면 하이패스 기기 보실 수 있겠고요. 룸밀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됩니다. 정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요. 기어봉이 옆쪽으로 열선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핸드 열선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고요. 핸드 옆쪽에 버튼 시동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여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 보시면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. 커버 위쪽도 깔끔하고 커버 아래쪽도 봤을 때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센터 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깔끔한 상태 기어봉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. 핸들도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시트도 보시면 찢어지거나 손상 오염 없이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는데요.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자세히 보시면 미세한 리터치들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.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. 옆쪽으로 오셔서 휠 상태도 보시면 휠 상태도 준수한 모습 확인됩니다.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.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뒤쪽 리어 휀더 부분 보시면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네요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됩니다. 그리고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윈도까지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의 아반떼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이 차량 엔카 보증되는 차량입니다. 엔진 미션 포함해서 160개 주요 부품들 최대 6개월에 1만 킬로미터까지 보증되니까요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